그럼 지금 불기 2561년 정유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이틀째 오후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례 스님의 집전에 따라서 예경 삼보와 거향천이 있겠습니다. 일심정례
나불 나무 범망 교준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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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 나무 노산나불 무상심심이묘법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아금문견득수지 원내열의 원해열의 진실을 이어서 삼사칠정 대화상께서 설계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시자스님은 대화상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설계를 설해 주실 삼사칠정 스님께 설계를 청하는 삼배예를 일례 목탁에 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조용히 자리에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법하고 장엄한 법회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잠시 전원을 꺼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설계에 앞서서 대중 잠시 입증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신공양 잘 하셨지요? 네. 어제는 무지개가 떴다 그러더라고요. 근래 이 괴살림 한다고 뜬 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무지개 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8개국의 제21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성냄으로서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서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보살은 만약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말지니라. 나라의 임금이 타인에게 죽음을 당했더라도 보복하지 말지니라.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호순심이 아니며 자비심이 아니니라. 노비를 두고 때리고 꾸짖지도 말지니라.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이 없이 육친을 위해서라도 짐짓 원수를 갚는 이는 갱구죄를 범하느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보살계에 보면은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폭력하지 말,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 사람을 원수를 갚아서 해칠래 이러한 마음을 먹지 말라. 불교는 비의 윤리예요. 내 마음에 자비심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22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법문을 잘 들으라 이런 뜻이죠. 너희 출가 불자들이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가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많이 알며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며 먼저 배운 법사에게 가르침 받기를 꺼려하면 안 되느니라. 법사는 가문이 비천하거나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인 장애 등이 있더라도 사실은 등망이 높아 일체의 경류를 모두 아는 분이니라. 새로 배우는 보살이 법사의 애행만 보고 찾아가서 제1위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고 불법을 닦아라. 보살의 마음을 닦아라. 이런 얘기죠. 간혹 뭐 우리는 사회적으로 참 가문이 좋고 또 부자로 재산이 많고 또는 뭐 거의 그 간직 같은데 이렇게 이제 또 부모네가 있는 그 경우 그 자녀들이 좀 의시된달까 그러한 세를 믿고 잘못 이 추신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전부 없도록 하라는 아주 소박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번째 계목은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다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거룩한 행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되 상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할 것이니 상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하여 주신 것이므로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상스러운 모습을 수여치 않아도 바로 계가 얻어지느니라. 만약 법사가 대승의 경과 율, 보살계를 잘 안다고 하면서 국왕이나 태자, 관료 등 권력자와 보다고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률의 뜻을 묻더라도 없인 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뭐 보충 설명 조금 하자면은 항상 이 사람이 잘난 체 하는 마음, 이 교만심이 아주 좋지 않은 기거든요.
다시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해치는 것이 그 교만심이에요. 괴를 수지하려는 마음은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 부처님의 그 참 진실되고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뜻에서 괴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좋은 상스러운 모습을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또 이제 이 괴를 받을 적에 법사, 괴사가 괴를 설해 주면서 괴를 이제 주는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를 간략히 소개하면은, 이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도 괴를 받는답니다. 예를 들면 저 지리산에 가면은 칠불암, 요즘은 칠불사라 사명을 고쳐 부르던데요. 거기서 이조 순조 때인가 서상계를 받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대은 나오 스님이라는 스님이 영암 도갑사에 사셨는데 계를 받고자 칠불사에 와서 기도 정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은사 스님하고 같이 와서 기도 정진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불상에서 부처님 미간 백호상 이마에 있는 상호입니다. 거기서 광명이 비춰져 나와가지고 그 대은 스님의 정수리 머리에 이렇게 꽂혔대요. 그게 이제 계를 받은 거래요. 그걸 이제 서상계라 합니다. 그 상자한테 먼저 그 상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은사되는 금담 스님이 그 대은 스님에게 절을 하면서 먼저 계를 받았으니 내게 계를 전해달라 해가지고 계를 전해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담 스님이 다시 그 다성으로 알려진 초의선사에게 계맥을 전하고 그 초의선사의 계맥이 다시 범해 각한 스님으로 전해주고 이래 계맥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요. 근래에는 용성 스님이 그 계맥을 받았다 이래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설해주는 계로서 계를 받은 게 아니고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서상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래서 계를 지키면은 이게 이제 상스러운 게 나타난답니다. 24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 너희 불자들이여, 칠보와 같은 부처님의 대성경률과 바른 견해, 바른 성품, 바른 법의 몸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웠다가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이나 애도의 온갖 서적과 세속의 학문 같은 것을 배우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짐짓 배우는 일은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불교를 먼저 공부하고 경률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하지 아니하고 애도의 서적이나 세속의 학문을 좋아하면은 그게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가 없다. 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5번째 계목은 대중의 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설법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법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절을 지키는 지도자와 중생을 교화하는 지도자와 자선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유행할 때의 인솔자가 되었거든 자비심을 내어서 중생을 잘 합시키고 삼보의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삼보의 물건, 보통 이제 삼보정제라 이러죠.
불법성 삼보예요. 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삼보의 물건이에요. 이걸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남방불교 같은 데 가면은 삼보 허용제라는 그 유를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바쳐진 불전함 같은 거는 불상을 위해서만 쓰고 부처님을 모시는 뭐 탑을 지는 데만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불전에 보시된 돈을 다른 데 못 쓴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26번째 계목은 객성이 오거든 정성껏 고향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먼저 절이나 세속에 있으면서 뒤에 객보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영접하여 음식으로 공양하고 빵사 와구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여 드리되 몸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성껏 공양할지니라. 만약 나늘이 와서 대중 스님네를 초청하거든 원주는 차례대로 객스님도 공양을 받게 해야 할 것이거나 그렇게 아니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축생과 다름이 없으며 사문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니 긴구제를 범하느니라. 예. 객성이 오거든 잘 대접하라. 이거 이제 이 절에서 스님들이 애지에서 올 때, 그때의 경우를 가지고 한 말인데,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잘 뭐라 대접한다 할까, 뭐 먹을 걸 주고 공양을 잘 챙겨드리고 이게 그 인간도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7번째는 별칭을 받지 말라는 계목이 있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온갖 별칭을 받아 양을 자기 혼자 취하지 말지니라. 이 공양은 모든 스님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별칭을 받는 것은 시방 스님 내어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 되며 여덟 가지 복정 가운데 부처님과 성인과 스승과 부모와 병든 환자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되나니 경구제를 범하나니라. 예. 별청이라면 혼자 특별한 청을 받아서 공양을 수용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이제 이 대중공양이라는 말이 있고 또 평등공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보에게 바쳐진 공양물을 똑같이 수용하고 또 음식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님들의 입장에서도 스님을 물론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양도 올리고 또 대접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승부에게 올릴 때는 차별 없는 마음으로 공양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제28계목은 스님들을 별칭하지 말라. 별도로 특별히 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이나 모든 다늘이 복전인 스님네를 청하여 소원을 구할 때에는 차제청을 할지니라. 대중공양에 500나한이나 보살님 같은 큰 스님을 별청하는 것보다 스님의 차례에 따른 범부성을 청하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스님네를 별청하는 것은 내도의 법이요 칠불은 별청하는 법이 없으며 호순의 도가 아니니라. 짐짓 별청하는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청, 여기 이제 차제청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 스님이 있을 때 그 승차에 따라서 차례로 이번에 이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 승차라는 게 있는데 그 차제에 따라 똑같이 공양을 올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29번째 계목은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나쁜 업.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이하여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점을 치고 상을 보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이나 술법을 쓰지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온갖 독약을 만들지 말지어다. 모두 자비심과 호순심이 아니니 짐짓 이런 짓을 하면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나쁜 업. 오전에도 뭐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녀의 색을 팔거나 말하자면 뭐 윤락행위 같은 걸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점을 치고 또 관상을 보고 해몽 꿈풀이를 하는 이런 것은 불교의 바른 수행법이 아니랄까 정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서른 번째는 좋은 때를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좋아하는 척하며 행동은 유의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만 공했다고 하지 말지니라. 속인들과 어울려 속된 일을 경영하고 남녀를 소개시켜 음색으로 만나게 하여 모든 잘못된 애정의 뜻에 걸리게 하고 육제일과 삼장재벌에 살생과 도둑질 같은 계를 범하는 자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항상 이 죄를 닦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육제일도 나오고 삼장재벌, 삼장재벌이라는 것은 옛날 음력으로 1월과 5월, 9월을 삼장재벌이라 했어요. 그 달에는 좌로부터 보름까지 말하자면 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절에서 무슨 간음제일 또는 미타제일, 제일이란 말이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삼업에 의해서 나쁜 악업이 지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계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지킨다 이런 말이 나왔고, 뭐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뭐 육제일 또는 십제일을 지켰다 이런 얘기도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제계품 가운데 널리 밝혔느니라. 다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번째에서는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어떤 경우냐?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몰두하신 후에 나쁜 세상에서 애도와 모든 악인과 도둑들이 불보살 부모의 행상을 판매하거나 갱률이나 비구 비군이나 보리심을 바란 보살 도인을 잡아서 간청의 하인이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보살은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물건을 마련해 가지고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야 하느니라. 만약 구원해 내지 않는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말하자면 높은 스님이 뭔가 잘못된 일에 얽매여 가지고 난처한 일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감옥에 가 있을 때 그걸 어쨌든 구해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2번째는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큰 칼이나 권장이나 활과 화살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이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 이 곡식을 재는 말 대할 때 말을 마련하지 말 것이며 간청의 권력을 믿고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파괴하지도 말 것이며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도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는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33번째는요, 나쁜 짓은 보지도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의 싸움이나 군진이나 도둑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말 것이며 또한 온갖 악기를 울리며 노래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도 말 것이며 바둑, 장기, 투전, 쌍욕 같은 온갖 노름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점도 치지 말 것이며 도둑의 심부름도 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나라도 하는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34번째는요,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계율을 굳게 지녀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라도 밤낮으로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과 같이 여길 것이며 분항을 타고 바다를 거느는 것과 같이 할 것이며 분항은 튜브 같은 겁니다. 촉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고 보리심을 바라여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지 말지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성이나 애도의 마음을 내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어느 스님이 산을 가다가 산적을 만났어요. 산적이 옷을 다 빼앗고 굴스님을 풀에 묶어놨어요. 굴스님이 가만히 있는 거에 힘을 쓰면 뭐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풀이 상할까 봐 풀에 묶인 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설아를 촉의 비구이라라 합니다. 그만큼 참 지극한 어떤 계율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대원을 세워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원을 바라되 부모 스승과 스님에게 호순하며 훌륭한 스승과 도반을 만나 항상 대성경률과 십발지, 십장량, 십근강, 십지 등 수행차제를 배워 깨달아 여법하게 수행하며 보살계를 굳게 수지하되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적 생각에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일 보살이 이러한 원을 바라지 않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36번째 굳게 결심하여 맹세를 다져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대원을 바약 바랬거든 부처님의 금계를 지녀서 이와 같은 맹세를 짓되 차라리 이 몸으로 타오르는 불덩이와 칼산에 던질지언정 삼세제불의 깽류를 훼손하지 않으며 일체 여인과 더불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나이다. 서원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 서원을 짓되 차라리 뜨거운 철망으로 청계부로 몸이 묶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공양하는 일체의 옷을 바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쇠구슬과 쇳물을 마시면서 백천급을 보낼지언정 파괴한 입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백가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과 그 세금물로 덮인 땅 위에 누울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백가지 침상과 의자를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이 300자루의 창으로 찔려서 1급 2급을 보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100가지 의약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을 끓는 솥에 던져서 백천급을 보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마침내 신심 있는 신도가 희사하는 천가지 방사 가옥 숙과 정원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부수어 머리에서 발까지 뒤끌이 될지라도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공경 예배를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뜨거운 칼과 송곳으로 두 눈을 깎아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남의 아름다운 용모를 쳐다보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찔러서 1급, 2급을 보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코를 또려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마침내 좋은 모든 좋은 향기를 맡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해를 잘라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마침내 사람들이 먹는 백가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이 몸을 쪼갤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부드러운 촉감을 탐착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보살이 만약 이러한 원을 바라지 않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대목에서 좀 길게 말씀하는 관능적인데 떨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말초신경적인 자극을 받지 말라 이런 내용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제 36분 했는데 선생님 좀 더 와서 더 할게. 예. 이 대목이 숫자가 많고 내용이 조금 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37번째 대목은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봄 가을 두 철의 두타 행을 할 적에나 겨울 여름 안거할 때나 언제나 가사와 바루 등 18종 물을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항상 갖추어 사용할지니라. 두타행을 할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15일까지 8월 15일로부터 10월 15일 사이니라. 포사라는 날에는 새로 배우는 보살의 보름마다 항상 10중 48경계를 애울지니 포살할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를 애울 때에는 불보살 성상 앞에서 송계할지니 한 사람 백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송계할지니라. 송하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각각 9조, 7조, 5조의 가사를 입을지니라. 안거할 때나 투타행을 할 적에 일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짐짓 들어가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예, 위험한 장소, 뭔가 이 자칫 무슨 사고가 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미리 피하라는 이런 뜻이죠. 38번째는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땅히 법이 정한 대로 차례로 앉되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비구비구니 끼리와 긴 국왕 왕자끼리와 내지 노비들이라도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대로 앉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지 않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좌차를 어기는 것이 이 갱구제를 범하는 것이다. 39번째 계목은 복덕 복과 지혜를 닦으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승방이나 살림이나 원전을 마련하여 불탑을 세우고 자선실과 모든 수행할 곳을 마련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 경유를 강설할 것이니라. 질병이 돌고 난리가 났을 때나 부모 행제 하상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이나 77일에도 또한 대승 경유를 강설할 것이니라. 온갖 재보를 받거나 사막 팔란 시력과 음탄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지성할 때와 질병이 많을 때에도 모두 이 경유를 강설할 것이거늘 새로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항상 불교 부처님을 우리 복덕과 지혜를 갖췄다 합니다. 기불 양격조 나문으로 말할 때 항상 불교는 복을 닦고 지혜를 닦는다. 예.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가져야 하느니라. 범람품에 널리 밝혔느니라. 예, 아십시오. 네. 예. 다음, 마지막은. 저 예. 교수와사리께서 아주 시간 지체하지 않고 경문에 충실하게 잘 읽고 요점을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네. 제40은 가려서 개를 일러주지 말라. 합장하십시오.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전해줄 때에는 간택을 하지 말지어다. 일체의 국왕이나 왕자 대신 백관과 비구 비구니와 신남신녀와 음남음녀와 18범천과 유격천자 내지 무건이건가 학문 노비와 일체 귀신이라도 누구에게나 모두 다 계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다 계색을 하여 수도인에게 울리도록 하되 정황적흑 자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속복과는 다르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계계를 받게 하되 칠력제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신의 계를 주지 말지니 칠력이란 것은 불신의 피를 내게 했거나 부모를 시해하고 화상아사리와 성인을 시해하고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이니 현신의 계를 얻지 못하느니라.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육신을 예경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느니라.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백리천리를 찾아와서 법을 구하는데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받을 계를 전해주지 않은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네. 여기에는 세 단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보살법사는 누구든지 계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이거나 아주 지위가 낮고 가난하거나 심지어는 노비, 음남, 음녀 또 심지어 귀신까지라도 계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를 평등하게 일러주라. 또 친소도 떠나서 설사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감정이 안 좋고 원수가 와서 계를 받기를 원하더라도 큰 허물이 없으면 일러주라. 큰 허물이 있는 사람, 칠력죄를 지은 사람, 부처님 몸에 시해했거나 좀 불상을 파괴한다거나 폐불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를 시해했거나 또 화합하는 대중을 깨뜨렸거나 질서를 어기는 그런 사람들은 걔를 현신에는 주지 말아야 해. 그것도 이제 몸 바꿔 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 하고 또 한 달락은 마지막 달락은 출가한 사람은 임금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국왕은 이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고 또 부모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분이니까 그 은혜가 막대한 분이고 또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신통명이 자제해가지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도 우리 출가한 사람은 이 세간적인 가치관을 벗어난 사람이야. 수도하는 사람이에요. 수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복전이라 중생들이 복받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할 때는 그냥 국왕을 위해서 삼배하고 부모를 위해서 또 삼배하고 그래야지 마지막 그 우리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 인사를 하고 또 부모가 나를 키워준 데 대해서 감사한 인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구가 되고 나면은 다시 부모한테도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 비구가 예배를 받으면 부모가 감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중국에 옛날에 한때는 임금에게 스님들이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혜원이라는 스님이 나와가지고 사문 불경 왕자론을 지었어요. 사문은 왕자에게도 예경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수행을 잘하면 국가의 복진이 된다. 그래서 우리 호국불교를 하잖아요. 호국불교는 불법을 옹호함으로 해서 호법함으로 해서 국가가 편안하다. 그래서 불교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불교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41번째는 이양을 위해서 스승을 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 계를 전해주는 법사는 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두 분의 법사인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게 할지니라. 현신의 칠차제를 지은년 계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십중대계를 범한니는 마땅히 참회하게 하되 불보살 성상 앞에서 밤낮으로 십중 48경계를 외우게 하고 정성을 다해 삼세천불에게 예배하여 호상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주시거나 광명이나 연꽃 등 여러 가지 상스러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일이 있으면 문득 제가 소멸한 것임을 아느니라. 48경계를 범했거든 법사를 대하여 참회하면 제가 문득 없어지느니라. 계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하거늘 만일 대성경률의 가볍고 무겁고 옳고 그런 모양을 알지 못하며 제의제와 여러 가지 수행점차도 알지 못하면서 보살이 이양과 명문을 위하여 제자를 탐내어 일체 경률을 아는 척하고 짐짓남에게 일러주는 이는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위에 달려가 비슷한데, 예, 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칠력계를 지은 사람은 위에서 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를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범망경은 대성계인데, 대성계가 다른 점은 소성계에서 사바라니 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참회가 안 돼요. 근데 이 대성계는 열 가지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참회하러 오면은 부처님 보살 성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참회하면서 깊이 참회하라. 그래 하면은 이제 호상을 보게 된다. 호상을 보는 건 좋은 상을 본다. 호상은 뭐냐? 태양 그 광명이 비친다든지 또 맑은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연꽃이 피어난 걸 본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것을 보면은 그 제가 소멸된 것임을 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법사가 계를 일러줄 수 있다. 그래서 계체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성과 달라요. 소성은 그건 참의 길이 없는데 단두 자르셨죠. 머리를 잘라보니까 다시 머리 붙이지 못하잖아요. 대성에서는 그건 참의 방법이 있고 48경구계를 범한 사람은 법사에게 참회하면 법사가 이제 다시는 그건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면은 참회가 된다는 거야. 그 법사가 그 법사가 된 사람은 이런 법을 알아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제자를 탐내고 이양을 탐내가지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경구제를 범한다 그랬어요. 42번째는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포살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외도 악인들 앞에 이 천부의 네 개를 설하지 말지니라. 삿된 소견을 가진 이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보살계를 받지 않으므로 죽이사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천불의 교계를 설하면 경구제를 범하느니라. 그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포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기침이 나서 안 되겠구만. 저 우리 교수 선생님께 부탁해야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어서 또 43번째 계목은요. 계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라. 계를 받아 놓고 나서도 어쩌다가 계를 파는 수 있지만은 일부러 계를 팔 생각을 내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신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보살계를 받고서 짐짓 생각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범하려는 이는 모든 단을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의 땅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오천의 큰 귀신이 항상 앞을 막고 큰 도둑이라고 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그 발자취를 쓸어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하며 모든 중생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짐짓 보살계를 범하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예. 참 이 계목에 나타난 그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놓았는데 예? 물론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개는 한순간 받는 그 마음이 더 지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수입하라도 수교의 공덕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살계를 받는 게 불교의 인연을 가장 깊이 하는 거예요. 물론 계를 받지 않고도 기도 다닐 수 있고 법회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도 할 수 있지만은 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44번째는 경전에 공양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대승 경전을 수지 독송하되 나의 살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베른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보살계를 서사 할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껍질이나 종이나 미단과 대쪽에도 서서지니되 칠보와 좋은 향화와 온갖 잡보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고 계율의 책을 만들어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느니는 경고제를 범하느니라. 예, 우리 사경할 줄 알아요. 사경. 뭐 법화경이나 또는 간단한 반야신경을 쓰는 계열도 그렇게 써보라 이 말이에요. 계를 사경하듯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45번째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거든 너희 중생은 모두 다 상기계 오계 식계를 받으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보리심을 바라라고 해야 하며 보살이 온갖 곳의 산이나 들에 들어가더라도 일체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아니 축생들에게도 보리심을 바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옛날 여기 통도사에 노스님 한 분 계셨는데 가다가 개미가 기어가는 걸 보고 발 버리지 마라, 발 버리지 마라 하더라고요. 나 그때는 절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를 보고 말하는, 나중에 개미 보고 말해요. 개미, 땅에 기가는 개미 보고 발 버리지 마라, 발 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축생들을 보더라도, 축생은 짐승 아닙니까? 버리심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역시 이런 말이 지극한 얘기죠. 46번째는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법사비구는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되 만약에 다늘이나 귀한 사람의 집과 일체 대중 속에 들어가거든 땅에 서서 사부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는 법사의 자리를 높여 하고 향하로 공양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서 부모에게 호순하듯 스승의 가르침을 갱선하듯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해야 하나니 설법할 적에 여법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는 갱구제를 범하느니라. 예. 말하자면 법문을 할 때 이의를 갖추라는 얘기죠. 객식을 갖춰서
이제 사람 일상 생활에도 모든 면에 그에 맞는 객식이 있거든요. 그 객식, 객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47번째는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자를 가지 말라. 비법으로 제자를 가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두 다 신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은 국왕, 태자, 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서 불법 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출가 수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불상이나 불타경유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리를 두어 부처님을 제안하여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약 짐지 불법을 파괴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부처님 법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다만 불법에 맞지 않는 비법을 가지고 불법인 양 이렇게 이제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48번째 경국에는 부처님 법을 파괴하지 말라. 불법을 부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나 명예와 이양에 팔려서 국왕에게 계를 설하는 자가 비구비구니 보살계 제자를 마구 고발하고 구속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이고 다른 바깥의 벌레가 아닌 것처럼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애도나 천마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니라. 보살계를 받았거든 불법을 애하들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할지니라. 보살은 애도 악이니 악한 말로서 불교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거든 3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면 찌르며 천 개의 칼, 만 개의 몽둥이로 내 몸을 치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나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백급 동안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사람들이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파괴하거나 다른 이에게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가르쳐 호순심이 없게 하겠는가. 만일 짐지 이러한 죄를 짓는 이는 경고계를 범하느니라. 예. 불법을 항상 보호해야 하니 이 불자들의 이건 말하자면 최후의 어떤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목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오래 퍼져서 유전이 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 48경계를 너희들은 수지할지니라. 과거 모든 보살들이 이미 애웠으며 미래 모든 보살들이 당내에 애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들이 이에 애우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제 이 10중 48경계를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송하셨으며 당내에 송하실 것이며 이제 송하심에 나도 이와 같이 송하노니 너희 국왕 왕자 백관이거나 비군이거나 신남 신녀라도 보살계를 수지한 이는 응당히 불성이 상주하는 법망경 보살계본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서사해서 삼세의 일체 중생에게 유통시켜 교화하고 교화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천부를 칭견하고 수기를 받아 세세생생토록 악도와 판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도와 천중에 나게 하라. 내가 이제 이 보리수 아래에서 칠불의 법계를 대락설하였나니 너희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바라제 목차를 배워서 한의심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저 무상 천왕품 근학 중에 낱낱이 널리 밝혔느니라.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연화대장 세계의 노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 중의 열 가지 무진장 계법품을 설하여 마치시니 처음 백억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시되 마에수라 천왕궁으로부터 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 10주처에서 법문을 설하셨으며 여러 보살들과 많은 대중들의 수지독성을 위하여 그 뜻을 해설하심도 이와 같이 하셨더니라.
백전억 세계와 연화장 세계의 미진같이 많은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과 지장과 계장과 무량행원장과 인과불성상주장 등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일체법장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백억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받아 지니고 한의심으로 봉행하더라. 심지의 모양을 널리 밝힌 것은 불하강왕 칠행품 중에 설하신가 같느니라. 밝은 사람들이 참는 지혜가 강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편안히 다섯 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연민이 여기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심이요.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불보살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사역의 바람이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에나 후생에 성스러운 자성의 계를 지녀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이는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할 것이요. 멸진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도 또한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니라. 보리의 싹을 길러내어 강맹이 세간을 비추고자 할진대 고요하게 관찰할지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일신 가운데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하여 보살들이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배울 것이 있느니와 배울 것이 없느니에 차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 이름도 제1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대승법이라 하느니라. 일체 희론의 악이 모두 다 이로부터 없어지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 일체지가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런 고로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대용맹심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구슬같이 호지할지어다.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이미 이 가운데서 배우셨으며 미래자가 당내에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지금 이렇게 배우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행하신 길이며 성주께서 찬탄하신 바이로다. 나도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노니 한량없는 복덕의 무더기를 돌이켜 중생들에게 보시하옵고 일체 함께 일체지로 향하옵나니 바라건대 이 법문을 듣느니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다. 해서 예. 네. 우리 교수 선생님이 잘 설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내일은 내가 이제 저 기침 안 하고 식은 예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주무시고 내일 수계식 할 때는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불합시오. 나무영삼불멸학수상조지야 본사 무니불서가
논이불 천상 천하무유불 시방세계 영무비세간서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설계공덕수승행 설계공덕수승행 무변승복개항 무변승복개회향 본지미제유정 본지미제유정 소광무량왕불찰 소광무량광불찰 시방삼세일체불 시방삼세일체불 제존보살마하살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오늘 오후 설계로서 십중대계와 48경구계를 모두 설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에 해양 불공을 시작으로 해서 8시 50분에 해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수계 법회 후 구룡지구에서 연비를 하고 금강계단 탑도들을 마치고 도량과 정각을 돌아서 금강계단 대웅전 앞에서 해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내일 이런 시간에 8시에 법회가 시작된다는 점을 명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둘째 날 설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